자, 스카이림 배워서 갑니다. 시작하죠. 레벨 52네. 저번 시간에 검은용한테 숨도 못 쉬고 맞고 마감했었죠. 이어서 갑니다. 스펙업을 좀 하고. 근데 검은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리는 게 문제기 때문에 스펙보다도 이제 일단 해보고. 컬러풀 매직 모드 매직을 다 배우긴 했는데, 무기나 아직 이제 쓸수 없던 마법 같은 것들은 좀더 뭔가 보스를 잡으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솔차임 먼저 제거를 해두도록 하죠. 용의 형상을 전부 모으는 거, 이걸 일단 1순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책으로 데미지 올리는 게 있긴 한데, 그것까진 필요 없겠죠? 일단은 스칼 마을로 가죠. 근데 솔차임에도 보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말은 맞는 게 없어. 솔차임엔 보스가 없으니까 가지 말라는 말도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단 말이더냐. 갑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드래곤본 쪽으로 퀘스트 깼죠? 스칼몰 먼저 가겠습니다. 방패 너무 커. Father, I have returned. There is yet hope. 항상 말하는 것보다 아침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냐? No, but I have brought someone who has seen. He has confirmed that Mirak is indeed behind the suffering of our people. I fear that it could be so. But how is that possible, after all this time? I fear there is too much we do not yet know. Please, tell Storm what has happened. 오늘은 스카이림이랑 아마 펄업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So you have seen things, yes. 본적 있어, 미라? Really? How? The legend. 검은 책으로 봤어. They speak. It means if you could go to this, then perhaps you are connected. But our time here. You must go to Sering's Wall. You may be able to break the hold. 자, 힘의 이 단어를 배워서. 근데 이거 드래곤 조종하는 거 바하무트 같은 드래곤은 통할까? 안 통하겠지? 모드에서 예전에 그 이제 나왔던 드래곤들은 안 통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통한 애들도 있었고 모르겠어. 뭐야? 아, 뭐야? 아, 죽어! 졸라 약해. 근데 이거 데미지 좀 상승하는 거 너무 좀 그렇다. 야, 이거 좀좀 그렇네. 뭐냐 너는? I can't believe it. 뭐세요? They attack. You picked a bad time to get lost, Fred. 안 통하지. 쌍수라고? 뭐야, 이건 왜 이래? 이 조짐이 좀안 좋은데. 내놔, 이기기였네? 락피까지 갑시다. 사실 여기 던전은 드래곤보다도 뱀드래곤보다도 뱀드래곤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죠. 좀 드래곤보다도 이제 드로고 때문에 문제인데. 선순해서 얻어도 되겠지 뭐. 개판이죠? 개는 없는 개판.
바꿔 좀. 야, 어딨어? 나 오늘 너무 비몽사몽해. 빨리 와봐. 어제 방종 시간까지 잤거든요. 어제 새벽에 그거 업로드하고 마블 아무것도 못했어.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하는. 야, 참 이거. 그래도 뭐 세밀상은 상다리 부러지게 받았기 때문에 배 터지게 먹었죠. 야, 여기까지 왔네. 빙하 동굴 올라가자. 눈앞이 여기냐? 올라가야 되는데 나 왜 떨어졌어 나. 아 참 이거 방패 너무 조잡해요. 방패가 이제 새로운 걸 원해. 검은용의 방패를 갖고 싶긴 한데 오늘 검은용을 처리할지 말지 고민되네. 검은용 다음이 있을까? 불안해. 야, 대체 어디로 이어놓은 거냐 길을. 여긴 하얀데라는 하얀데도 구분이 안 돼. 언제 봐도 여기서 올라가야 됐나? 길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높은 데서 내려왔던 걸로 했거든요. 이제 비슷한 동선엔 길이 없고. 너무 싫다. 그래도 이번에 뭐 드래곤 복종을 얻게 되면은 사실 메인보다 좀 빠르게 될 수도 있고요. 드래곤 잡는 건 쉽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냐? 야, 잠깐, 일반용이 아니었어? 아니, 하긴 일반용이 인카운터에는 범위가 아니긴 한데. 야, 잠깐만 뭐하는 거야? 뭐야 뭔데 뭔데? 뭐가 떨어지고 있는지 안에서? 아, 뭐 떨어지고 있는 게 저기 그냥 더 떨어지는 거네. 야, 뭐야? 뭐네, 잠깐만. 사라졌는데, 여기 있던 애들? 너냐? 아니야, 뭐, 용이. 두 마리야.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뭔 짓이야? 야, 쟤다. 그래. 근데 뱀 드래곤이 없네? 고대 드래곤이 나왔네? 뱀 드래곤이 자주 나오는데. 얘랑 싸울 때가 아니지만 일단은 스텝을 쌓아두겠습니다. 블러드 메인. 야, 레벨 높다, 야. 65면은. 아, 근데 그만 쏴, 미친놈아. 아! 오, 야, 잠깐만. 너도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튼튼하냐, 다. 고대룡 레벨 50이야, 지금. 55에 50이야, 아주. 야, 그만해! 아, 졸라 귀찮기구나, 이제. 죽든 안 죽어서, 심지어. 데미지 애매하게 안 죽어. 안 죽어. 불에 쓰냐? 브레스가 아니라 대신 저걸 쓰는구나. 귀엽네.
촬영 모습을 세지도 않은 게. 데미지가 왜 얼마나 났길래 체력이 이렇게 안 달았냐 했는데. 야, 언제까지 싸우게 할 거야. 그래도 좀 세긴 하다 역시 도대중이랑 그렇지. 난 버텼어. 아, 나는 비틀거림이 높거든요? 턱 때문에 준가? 그래서 버틴 것 같아. 적용이 되긴 하는군요. 검은 용어인데 정체가 뭐냐 그럼 걔는. 정체가 안 들어가? 연설라이더로 꿀해. 싸울 때가 아니야, 싸울 때가 아니야. 그렇지. 오. 때려야 돼. 어, 나 맥스라서 데미지 안 들어가죠? 우는 게 더 아파. 버프도 걸려 있고. 걸고. 야, 이거 뭔 짓이냐 이게. 야, 시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 잘했어. 냉전, 누구 냉전인지 모르겠지만 잘했어. 그냥 맛을 넣는 게 낫지, 이거 할 때. 주표 괜히 봉인했어. 귀찮아 죽겠네, 이거. 여기 영상 가능? 가능. 야, 얼마만에 내려온 거냐? 혹시 내려온 적이 있긴 하냐? 야, 브레스 데미지 낮다. 야, 브레스 쏘긴 하는구나. 어, 야, 데미지가 고드름보다 낮아. 개찐따, 얘. 어, 찐따야, 찐따야. 고드름보다 훨씬 낮아. 어. 쫄리게 하고 있어. 자, 날아가는 거 자체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 비틀거림 적용도 되고,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쓸데없이 날아다니는 그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게 다야. 데미지도 별로야. 화려하기만 해. 바하무트 같은 한방 있는 것도 아니고, 레벨은 바하무트보다 오 낮은 게 단데. 그냥 바꾸라. 야! 아직 반피 아니에요? 귀찮긴 하네. 내가 한 명만 나오면 어차피 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위치를 조정하면 되죠? 맞들 맞들 맞들. 아니야, 보대종 정도인가? 보대종이 아주 세긴 하거든요 데미지가? 근데 그래도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잡았고 일단 아, 너 있었지? 존재도 입고 있었어. 아무것도 주제 지금. 죽을라고 말이야. 내려왔냐? 잠깐만. 이 사우스가 아니야. 미친놈아, 꺼져. 너가 냉기 정력의 주인이었구나. 어. 그만 좀 쏴라, 쟤 좀. 한두 번이나 멋있는 거지, 저거, 이씨. 제한 좀 해놔. 그 세지도 않는 게 귀찮기만 하고 말이야. 아, 죽었어, 이제. 불치 꺾기. 근데 드래곤 디자인은 다 비슷비슷하다. 어, 그냥 바닐라야? 이름만 다르지.
네임드 드래곤 보는 느낌이. 야, 언제 내려올 거냐? 그 메갈이. 야, 참 이거. 나 한번 찍어야겠다. 내려오라 그래 빨리. 뭘 보고 저 지랄을 하는 거냐 쟤는. 뭘 쏘고 있거든요 지금. 뭘 보고 저러는 거냐 쟤 진짜. 누가 있네. 너도 고생이 많구나. 난리도 난리도 풀 수가 없다 야. 앉아 이리. 그렇지 썸네일 각이다. 썸네일 각을 주면 안될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아 진짜 야 제대로 안와? 아 잠깐만 심한데 이 새끼가. 나빠. 맞았더니 기분 나. 어딨니? 방패가 너무 커서 썸네일 각이 안 나와. 방패 가까이겠어. 방기방. 이제 내려오긴 할 거냐? 내려 얼마나 위치야? 아, 네 얼굴 진짜. 그냥 바닐라용이야 얘는. 그냥 내려놔야겠다 야. 밤 비하면 내려가긴 할거지 그래도. 썸네일을 찍을 수가 없다 야. 목소리가 근데 드래머러 분들다. 어떻게 할 것도 없어. 별로 안쎄. 형 바꿨어 나. 기다렸다 그냥 죽이면 돼. 진짜 누가 나온거야. 장 한 번만 할까? 그때쯤에? 리틀링이야? 아, 볼 수 없네 진짜 씨. 뭐야? 맞냐? 뭐냐 너 얼굴 왜 이렇게 평범하냐? 소리는 왜 안 끊어져? 뭐야 왜 이래? 어 야! 야 안에서 어쩔 뻔했냐. 야 나 반피 이상인데 죽는다고 저기 한 방에? 데미지가 저 정도 안 나오는데. 야 재생도 막아놔서. 아니다 그 거품도 막아놔서 체력이 지금 몇인데. 아직 안 풀렸잖아. 그렇진 않지만 뭐라 그래? 어두워. 어디다 써놨길래 저거. 야 어딨어 드래곤. 나도 여기서 나오냐 쟤는. 여긴 안 그래도 번잡스러운 데인데. 눈치껏 이상한 눈치껏 좀 좋은 데 나와야지. 근데 여기 너무 적이 많아서 나한테 오지도 않아. 뭐랑 싸우는 거냐? 아 데미지가 낮으니까 얘가 잡아먹지도 않고. 바하무트였으면은 다 죽였을 텐데 그냥 아예. 뭐 있다는 거 아니야 일단은.
죽었는데? 내려와봐. 이 기술 네가 당하냐? 이거 써야겠다. 안 쓰기로 했으니까 냉기 형태 써. 추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화소 때문에 들어가긴 한다. 디디 뭐라 그래. 이제 나밖에 없지. 그래, 인컨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근데 디자인이 너무 별로라서 내가 찍어도 찍을 맛이 안 난다. 야 뭐라 그래, 고대룡이야. 그냥 약해. 관수도 없어. 저건 솔직히 너무 느려서 저 범위 밖으로 피하면 돼.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야. 얘 최대의 강점은 이제 오래 걸린다. 잠깐만요, 어디서 이상한 놈 찾았나 본데. 안 와? 그만해 제발. 제발 일로 와. 오래 걸리는 게 다야. 이거 있나 본데. 고대룡 브레스 죽이려면 한 세월이거든요. 자, 그래서 도와주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올라왔어, 저기. 아, 얘 은근히 센 놈인데. 너가 나왔네? 아, 공기 올라간 거 봐. 야! 다음. 쟤 여기 왜 앉았냐, 애초에. 어차피 얘만 죽으면 다 나와볼 거 아니야. 아, 진짜 한 세월이네, 이제. 오, 야, 방금 멋있었다, 야. 이거 썸네일 써야겠다. 영상 잘 저장해놨다가. 방금 번개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 근데 너 밝아서 안 나올 것 같아. 내일 가고. 밤피 언제 가냐? 밤피 까면은 안 올라가긴 할 거지. 무드라서 모르겠는데 이거. 됐다. 어우, 야. 질색이 나네. 체력. 아, 그거야? 이런 것보다 이게 낫긴 하다. 졸라 아파. 너무하네. 야, 야, 너무하네 이 새끼. 이거 너무한 새끼네 이거. 아, 진짜 렉 걸려서 수업이 안 됐어. 수업에서 백무빙 하면서 회복하려고 했는데 저 떨어지니까 렉 걸려서 안 움직여졌어. 아,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렉으로 날 막어? 아, 짜증나네 이거. 티 안 나게 저렇게 막는 것 봐. 뭐라 그래, 대지 말고 조그만 거면 좋지. 조그만 거 다 해야 되잖아.
있었는데? 조금에서 절로 들어가야 돼. 멧돼지랑 요요랑 싸우지면 어느 정도 편할 것 같은데? 돼지맨! 뭐야? 누구 있어? 아, 귀찮은 녀석아! 왔다, 야, 왔다, 쟤 왔다, 야, 쟤 왔다. 이제 좀 준비를 좀 해놔야겠어, 쟤는. 암비아로 깐 다음에 광각도나까지 써서 잡아야 돼. 썸네일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려오라 그래. 여기였냐? 아, 자식 어딨어? 무기 데미지는 상당한 편이네. 방어 가능한 게 좀 흥미구만. 무기 데미지 때문에 약간 더 좀 되겠어. 렉 걸려서 죽는 게 있네. 약간 멈춰. 맞대에 체력도 좀 세고 드래곤이라 그런지. 죽어라. 그만, 그만 입냄새 풀고 죽어줘. 어, 짜증나 죽겠어. 이미 무르익었어. 야, 뭐야! 야! 내 새끼. 야! 저 뭐야! 꿀뚫었잖아! 렘버 안 걸리면 어차피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싸우자. 인력도 안 들어가지고. 스펠 브레이커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좀 그만하고. 너 경기 터졌냐 너? 나 왜? 나 커 보이지 아까보다? 야 왜 거기로 내려가? 안 내려와서 못 잡는다거나 그딴 경우는 아니겠지. 아, 여기서 내려오는 그거였는데 갑자기 안 내려. 와봐. 와야지. 야, 무슨데이? 아, 야. 티에트 한대 살짝? 세긴 한데? 얘를 싸우는 걸 베이스로 들어가는 기술이 있죠.
때려. 이게 제일 나. 이거 솔트 때리는 게 최고야. 내려와 빨리. 어디 갔어요? 아, 졸라 귀찮네. 너무 시끄러워, 게임이 너 때문에. 음량을 손봐야겠어, 좀.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정신 나갔냐? 지금이야, 빨리빨리 열심히 때려야 돼. 얘들 타고 때려다가 야. 더 잡다가 야. 어? 그나마 찌꺼기는 안 생겨서 다행이네. 전력이 별로 그렇게 그게 없어. 아, 야, 뭐, 소리 왜 이러냐고 진짜. 죽인 거 맞냐? 똑같은데? 뭐라 그래? 뭔다? 아니네? 안녕하세요. 아, 미세먼지 좀. 모션을 소리도 끊어야 돼. 시끄러운데. 아들이야! 어우, 저거 마침 위험할 뻔 했네. 아, 참, 이거. 차이나. 야, 하급도는 쓰자, 그냥. 준반사 해버리자. 블러드베인이 왜 흑룡이에요? 그런 녀석인가요? 블러드베인이 흑룡입니까? 하늘 검어지게 만드는 흑룡이에요? 흑룡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뭘 불었길래 절로 가서 또 싸우고 잡아줬어 쟤는. 아, 왔어? 잡고 온 건 아닐 텐데 쟤 스펙 생각하면은. 빨리 싸우자. 아, 뭐 있네 지금. 셋이 있네. 저거 쌌네 그냥 아예. 아, 저거. 출연하면서 하늘이 검게 만든 데서 흑룡이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님이 지어낸 거 아닙니까? 아, 이 모드 요, 보스가 연말인데 흑룡이 따로 있겠지. 피부가 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야, 그딴 데 앉을 거냐 자꾸? 아, 짜증나네 좀. 아, 있었냐? 너를 얼마 동안 잡아야 되는 거니? 이런 용은 싫어. 하늘 붉어지게 하면 나오는 용도 있는데 걘 뚱뚱용이라고 한다. 봐봐, 걔는 붉은 용이라고 안 하잖아. 얘는 흑용이 아닐 거야. 색깔도 흙이 아니야.
피가 좀 늘어나고 지금. 내려와 좀 개새끼. 용새끼 저거. 아 내가 파밍 갔다 할 테니까 얘기하지 마. 어? 아 이 새끼 왜 죽냐? 밑도 끝도 없이 뭐냐 얘 갑자기. 어, 내가 파밍해서 알아보고 할 테니까 어차피 이제 다 죽였는데 코앞에서 그걸 또 얘기하고 그러냐. 설마 반피 전이냐? 반피 전이냐? 아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니. 들 최대한 넣어보자. 그렇게 또 아는 거를 얘기하려 그래. 나도 안 궁금해요. 응?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잡을 텐데 여태까지 계속 날아다니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스포라면 어떡하냐. 너 오늘 평일인데 학교 안 가냐? 학교나 가. 방송 그만 보고. 아, 학교에서 보는 거냐? 아, 왜 이렇게 돌아다녀, 이씨. 짜증나게, 아. 날개라도 스치게 해주면 안 될까? 아, 개 같은 게임, 진짜. 아. 앉아 빨리. 그렇지. 조금 올라가는 쏘고 날아갈 거 아니야? 아, 야 왜? 왜? 왜 죽어? 날아갔잖아, 쟤! 아, 씨, 말도 안 되네, 이 게임, 진짜. 야! 내 생각에 너가 진짜 흑룡이 따로 있는데, 걔랑 얘를 착각을 한 거야. 어. 그래서, 흑룡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검은색이 됐으니까 흑룡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아 흑룡이 아니구나. 아 내가 근데 이 모드를 알고 있다는 걸 아는 척을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스포를 딱 때린 거지. 나의 그 초등학생의 심리를 읽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스포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는 척은 해야 되는데 틀렸어.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스포를 때린 거지. 뚱룡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디서 다른 사람 영상 보고 온 거야. 되게 그렇더라고. 어디 스트리머나 유튜버가 뚱뚱룡이라고 해서 뚱룡이라는 이름이 된 거고 원래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모드 해본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몬스터 이름으로 얘기하거든요, 되게. 근데 이제 유튜버나 스트리머는 편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딱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인식하기 쉽게. 어느 방송인이 보고 얘기를 한 거를 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애들이지.
나의 이 완벽해. 뭐야, 죽는 거였냐? 나 무조건 물 가는 거야? 아. 빨리. 어딨어? 주문 반사 쏴주자 그냥. 아, 주문 반사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아, 됐으니 해. 아, 갑자기 막 걸어가면서 죽는 건 이해가 안 되네. 얘는 날아간 다음에 나는 빠진 건데. 죽을 적도 아니었고. 간에 환비 제발 진짜. 아, 이제 개귀찮네. 아주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이씨 좀 그렇게 많은데 회복까지 걸어놓고 이거. 아, 회복 대체 왜 있는 거냐. 에이, 내가 한방들이 나와서 죽는 거면 이해는 하겠는데 재미라도 있지. 패턴은 그지같이 쉬운데 렉 걸려서 죽거나 체력 차면서 날아다니기나 하고. 이거 싸게 죽자. 패턴 보기 전에 삼생길 죽일까봐 해놓은 건가? 아, 참나 미쳤네 이 녀석. 이거 내려올 거야. 그래서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와. 나도 몰라 이제. 마음대로 해. 이리와. 알았어. 지랄한다 지랄해. 그러게 덩치만 커가지고. 안비 된 거 아니냐 슬슬? 야 잠깐만, 어두워졌는데 더? 밤이 된 거겠지 그냥? 어, 그치? 밤이 그냥 된 거. 아니, 아, 아니네 아니네. 밤이 된 거네 그냥. 아씨 깜짝 놀랐네. 야 도대체 레벨업을 몇 번을 하는 거니? 어디 가냐 얘. 아 개새끼 진짜. 야 저기 또 누가 있는 거야. 야 여기 앉으라고. 여기 일로 와봐. 뭐냐 제발 와라. 어디 있는 거냐. 아이씨 블러드베일인데. 아, 빨리 앉아.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귀찮네.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지금 뭔 고생하는 거냐. 내려오라 그래 빨리. 일로 불러와. 내려와 제발. 이번에 못 올라가. 그렇지 강국군 했거든요? 올라가죠. 한번 비야지 지금. 방금 누가 폭탄연구 같은 거 쐈는데? 못 날지 지금. 뭐야 데미지 왜 이래. 누나 덕분에 밤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막고. 그렇지! 아... 아... 너... 알듀인 모션이구나. 알듀인 모션 아닌가? 알듀인 모션이네. 어? 어? 아 깜짝 놀랐네. 시체 없어진 줄 알았잖아. 그러면 숙여. 개지랄병 났네 얘. 한번 찍어주마. 그러고 보니까 그만 내려가면 안 될까. 야야야야 잠깐만.
그랜드 스팅. 아, 대검이네요. 푸른 번개가 해방돼서 번개 피해 입힙니다. 중력의 축복. 아, 그건가 봐. 어? 치유? 아, 저건 봐야 알겠는데. 치유가 괜찮을 것 같은데. 완전 뻗었구나. 야, 너를 내가 찍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레벨업이나 하러 가죠. 어, 됐고 레벨업이나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원하는 걸 먹었기 때문에 레벨업은 이제 배우러 가는 거죠. 아,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오늘? 이동합니다. 강타도 뭐 피격을 대야, 피격을 해야지 못 뜨겠죠? 저 이펙트도? 그냥 가면 되겠네 그럼. 아직까지 목걸이 반지가 없어. 목걸이 반지를 뭐 주는 게 없네 딱히 이제 전용으로. 이거 어디서 주웠냐 저거, 화장 같은 거는. 지금 이거를 얻었죠. 코스트가 87밖에 안 됩니다. 효력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 치유보다 더 센 거죠? 독도 치료를 하고요. 이걸로 하자. 강물 치유 딱 상위호환이네. 어딨어 치료? 치료. 여기다 재생. 볼까 한번 이펙트 좀? 모든 질병이 치료됐지. 어, 독의 질병도 가능. 어,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질병 치료 물약 먹을 필요가 없네, 이제. 걸러도 되겠다. 어, 여기서 스킬 써보려면은, 어, 역시 파괴 배워야겠죠? I can't wait to see who succeeds me.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You certainly a few of my.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아, 너무 주는 것가야. 이동합시다. 아, 근데 잠깐만. 얘 소환 안 되는데? 어. 입고 있었는데 소환 없는데 얘? 얘 소환 된다며. 이거 야, 혹시 너 저번에 그 솔차임의 컬러풀 보스 없다 그러네 아니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지? 그랜드 스팅 보죠 한번. 그냥 금이다. 무게 괜찮나? 아, 한번 판매하고 갈 거 온 김에? 스포가 아니었어. 정확히는 스포를 하려고 했는데 정답이 아니었어. 야, 이거 뭔 경우냐 이거는. 야, 빨리 이제 팔자. 너 아직도 죽어있냐? 아이씨, 안심하다. 내 생각에 지정이 다른 것 같아. 아, 드래곤이라서 소환 있을까 싶었는데 없는 거 보니까 뭐, 아, 불거인 같은 계열 몬스터 계열 없었죠. 내가 보니까 이게 이 모드를 대표할 만한 최종 레벨의 이제 보스들 걔네들만 소환이 되나 봅니다. 어, 검은용도 안 됐었고 70 이상만 되나 봐. 토르 100이라고 했으니까 토르 되겠지 그러면은. 확신은 없다.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할 만한 녀석은 데리고 한번 써봐라 이런 느낌을 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야, 특급하게. 야, 반지 없냐? 나 반지 목걸이가 하나도 없는데. 슬슬 반지랑 목걸이를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양손이랑 이제 한 손을 병행에 쓰기 때문에 굳이 안 먹어도 되겠죠? 야, 영원히 움브라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냐? 빨리 가자. 아, 오늘 한 시간 가량 했는데 블러드베인만 오래 잡았네. 아주 오래 잡았어요. 다신 쟤는 안 됐으면 좋겠어.
바하무트 때문에 젠데는 모드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하무트를 금방 잡아버려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 영혼을 얻었어요 또. 아, 영혼을 얻었어요. 판정도 드래곤인 것 같습니다. 나 너무 자신있게 쟤 죽이면은 쟤 소환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지. 아, 너무 확신을 갖고 말하길래 아 그렇구나 했지. 야 로코! 왠지 안 들어온다 야. 아 너 무슨 지구를 이렇게 빠니까 가냐? 지구 좀 찍어야 되나? 근데 체력이 너무 못 딸리는데 이거? 활병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처음에 대검 한번 써볼까요? 얻은 거? 특급 양손에 그랜드 스팅 잠시 100이야? 아 방패가 이제 이게 보다 보면 조잡합니다. 아 수호병한테 이렇게 맞으면 어떡하니? 수호병이 원래 이제 장신구랑 이제 보석을 잘 주거든요. 아 근데 오늘 그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다. 목걸이 먼저 나오면 좋은데. 저, 들렸다 갈까? 저희가 이제 그거였나? 데스 브랜드? 방패 캐릭 좋죠. 네, 왠지 나는 방패 밀치기를 거의 안 쓴 것 같네. 방패 캐릭터를 자주 했는데 뭐 굳이 그거 안 써도 되니까. 그래도 약간 이제 섀도우 워리어 같은 느낌이죠? 왜 이렇게 세냐? 야 마나 들어가는 것 봐. 와 재미 좀 봐. 야 나 마저 맥스인데 22가 단다고? 어우 야 선장님 장난 아닌데. 역시 선장님. 선장님을 데스러라면은 멘트를 막 칩니다. 원래 이제 죽으면은 다 막 난리를 지기는데 선장님만큼은 헛소리를 해요. 뭐 연인이 어떻고 술을 마시고 뭐 어떻고 막 난리를 지기 때문에 이거 써두면은 이제 체력이랑 차고 데미지 30%에 이속 15%가 올라갑니다. 얼음성것. 얼음성것만 두 개 갖고 있어. 헷갈리니까 안 가져가. 야 얼마 많이 됐어 브랜드. 안 가져가. 진정한 사나이는 활성화만 시키고 안 가져간다. 어디 보자. 다 이제 부수고 다녀야지. 저번에 이제 블러스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풀려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선 이제 기다렸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건들면 안 돼요. 이 게임 할아버지들은 자꾸 이제 버그가 걸리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라는 이제 베레스타의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안 생각 드네요. So it is. If you have really... I doubt it will fully... 너무 빨리 진행해서 얘 집에 있을 때 와버리면은 버그 걸려서 오래 걸립니다. 진행하는데 적당히 대기라도 한번 하고 와야 돼요. 혐의죠? 3게임이야. 여기서 넬로스 말고 비석정원 먼저. 비석정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석 자체가 좋기도 하고. 아주 좋아. 아주 안정적이야 지금. 2업이나 해버렸어 의도치 않게. 숙련도도 엄청 오른 것 같아. 하도 난리를 지겨서 지금 소환을 안 쓰는 편인데 능력으로 한번 가져가죠. 마나는 이미 버프 쪽으로 싹 다 빠져있기 때문에. 야, 하늘 왜 이러냐. 야, 잡자. 아 먼저 거길 갔어야 했는데. 물의 비석. 물의 비석에 드래곤이 인카운트 돼서 들어가는 게 낫었는데 정말 많아지기 전에 잘못 생각했네 내가.
아래쪽에 인카운트된 상태로 이제 드래곤이 나오면 내가 내려가서 죽인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우 좀 죽어라 좀. 가자 먼저 그럼. 아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아 잘 나오는 데인데 말이야. 물의 비석을 먼저 가야 되는데. 사실 뭐 어디 가는 지금 똑같긴 하다. 스칼부터 가죠. 스칼부터 약간 이제 높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지죠. 가는 길을 먼저 뚫어놔야 되는데. 왜 쟤는 안 돼 있냐? 쟤는 될 만한데 이제. 일로 갈 수 있었나? 아, 미리 올라가 두지 않으면은 도중에 합류하려면 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이걸 이렇게 막아놨네요. 아 폴아웃4에서 제트팩 쓰다가 걸어다닐라니까 불편하네. 아 참 이거 제트팩을 손에 넣어야 돼 여기서도. 이러면 올라가는데 번거롭다고. 근데 안되냐? 여기 안될 것 같은데. 높단지가 좀 나이 높은데? 아래는 활성화되면은 또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게임이. 야 너 뭔데 여기 있냐 씨. 야 스쳤는데 죽었어 쟤는. 87이야 한 손. 아, 뭐야. 야 방금 진짜 빠르다 이 크기인데. 야 이거 밀치기 하면은 아예 그게 되는구나. 밀치기 하도 오랜만에 당해서 가부하가 왔어. 좋아 결국 기승전 움브라야. 오늘도 움브라와 함께 할 것 같다. 한손 무기를 잘 안 주네. 되게 양손 무기 위주로 줘. 이거 비질런트랑 같이 쓰기는 너무 그렇다. 모드에 나오는 보스들이 다 비질런트에 나오니까 포까지 가면은 맞물리네. 내 생각에는 뚱뚱룡이 그 녀석일 것 같아요. 알비노 잡아먹은 녀석 있죠? 하늘 날아다니는 녀석 데드로스. 그 녀석일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딱 걔밖에 안 떠올라. 알비노 두개골 드랍되면 딱인데. 당신도. 아 이제 레벨 보니까 아래에서 안 나올 것 같다. 아우 자. 안 나오냐 드래곤? 블러드베인 때문에 안 나왔나? 물의 비석. 아 물의 비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하네. 야 44? 44인데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야? 야 많이 컸구나 나도. 아 왜 이렇게 지겹지. 블러드베인 때문인가? 아 걔가 너무 날 오래 싸우게 했어. 원래 짧은. 아 그래 맞다. 방패 모드 없습니다. 이게 그냥 컬러풀 면직에서 주는 방패예요. 아, 빨리 죽어 빨리. 번거롭네. 아 은신이라고. 아 장난하냐. 아 무슨 은신이 나와. 타급이야 심지어. 은신 안 통할 거 아니야 컬러풀한테는. 애초에 은신 퍽도 없고 중갑인데. 아 거기 앉았냐? 아 독한 새끼 저거. 그걸 안내 거기다가 꼬리 내놔. 아 이거
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옷이 뭐 다크소울 옷 같기도 하다. 얼어 있을 때는 언제 내려올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물비석을 가게 되거든요. 무슨 이제 한 바퀴 돌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요즘 아래쪽에 하나 나오기 때문에 불편해지죠. 일반 드래곤 주제 왜 이렇게 튼튼해? 내려와. 쏘라 그래, 맥저야. 그렇지, 못 날죠. 죽으면 되겠네. 아, 귀찮은 녀석아. 입 찢어버려. 드래곤 그 메인키 하는 도중에 강전사를 만났습니다. 검은용 기사를 만나 검은용 강전사인가? 검은용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빠꾸하고 일로 온 거예요. I can't believe I've been stuck here this long. 검은용이 문제인데 이거 이대로 가면은 곤란한데. I'm sorry. I've already said too much. Talk to second counselor around. 여기서 나오는 게 편하긴 하겠다. 바로 강이기도 하고. 지금 물의 비석만 아니면은 다 편한데. 아, 참 이거. 비석이 문제야. 아, 이거 하고 넬로스도 아예 해버리죠. 그 다음에 탕쿠베 대화 걸면 되니까. 야. 아, 왜 알짱거리다 같이 쳐맞냐? 짜증나게. 그렇지. 아, 맞아. 검은용은 살짝 솔직히 선 좀 넘었습니다. 걔는 솔직히 원거리면은 그냥 닿을 것도 없이 잡을 것 같긴 한데 위치도 솔직히 언덕 있잖아요. 여기는 맵 자체가 그렇긴 한데 말이 잡는 거지. 이거 아, 왜 이렇게 반지 안 주냐? 목걸이 반지가 아예 없는데 지금. 그거 나 한 손 반지 있었는데 괜히 팔았다고. 24장인데 너희가 잡으면 안 되냐? 그냥 귀찮은데 좀 스킬 테스트 하면은 나한테 지랄하겠지 얘네들. 해보죠. 저번에 받은 중력의 축복. 아, 야, 409, 479라고? 아, 장난하나. 어? 오! 가자! 불타오른다! 서 있기만 해도 돼. 불탄다. 그렇지. 질병 면역 괜찮네. 괜찮네. 나쁘지 않네. 아직 모르니까. 무슨 질병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미라 끼고 있었죠? 낄 게 아무리 없어도 미라를 꼈냐. 나 지금 동면역에 질병 면역에 마저 맥스거든요. 이제 방어력만 챙기면 돼요. 중갑인데 방어력이 맥스가 되려면 아직 200이 넘게 남았습니다. 250이 남았죠? 수준. 아, 기다려야겠다. 아씨. 아, 이거 능력 때문에 다는구나. 아, 협이네 이거 좀. 레벨업 하자. 드디어 600 넘었다. 좀 폴아웃 재밌게 하고 있나. 아, 폴아웃 근데 너무 경험치 안 주더라 이분 DLC 파워버. 아, 1.5배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1.5배 줘도 약간 부족한 느낌인데. 근데 전투력에 비해서 너무 겸치는 안 줘. 데미지가 낮아서 그런가? 데미지 낮은지 알 수가 없네. 내가 계속 아머리 입고 있으니까.
아, 요즘 폴아웃이 너무 재밌어서 다른 게임에 흥미가 안 갑니다. 너무 재밌어. 상상 이상이야. 야, 뉴베가스 할 때는 재미없었는데 그냥 뉴베가스 장르 자체가 이제 오픈월드니까 스카이림이 안 느꼈던 것 뿐이지. 폴아웃은 뭔가 스카이림의 한 단계 위를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재밌어요. 파괴나 배우죠? 언젠가 파괴도 쓰게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번에도 실제로 한번 썼고. 놈의 게임 너무 힘 빠져. Mirabelt is a fine.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아니 부가 능력만 보면은 날씨 맑게 해주는 거 하늘의 평원 쓰는 게 낫겠어 그냥. 이건 훅이 짧으니까. 간다. 38이야 벌써? 아싸. 영혼이 안 담겨 있어. 야 우리 볼까 퍽 포인트 얻을 수 있나? 그렇지. 이 정도는 줘야지. 소원 두 개 찍어놨고 파괴 두 개 찍어놓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한 손만 찍겠습니다. 실전형으로. 8회 이상 쌓였을 때 강탈하면 모든 기력이 방출되며 지구 소모 없이 추가 피해를 준다. 집중 강타 후 속도가 올라간다. 얼마 안 남았네 저것도. 아, 나 다른 무기 쓰고 싶은데 한 손곳만 찍게 되겠다 이거. 찍어 그냥. 90이나 먹네? 단공차. 검은 군세. 아무튼 두 번 때리면은 누적 피해를 주고 3회까지 누적되면 4회째. 야 이거 너무 과한데? 저거는 소비량이 너무 큰데? 야 투사의 충돌이 뭐였지? 아 그 공격력 감소인가? 이거는 줄만하네. 이거 몇 초였죠 지속? 애초에 지속이 아니라 평타만 들어가도 감소가 되니까 저거는 상관이 없지. 거의 무한이지. 지구력 회복. 되게 기묘한 게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자 넬로스한테 가겠습니다. 아 태양의 비석 아직 남았었지. 귀찮네. 비석 왜 이렇게 많냐? 한두 개만 세우지. 태양의 비석이 이제 화염폭발이죠? 선딜 없이 화염폭발을 쏘는 무료 단일몽업인. 근데 그래도 안 좋아해요 심지어.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 안 좋은 기술. 어떻게 다리마업을 선딜 없이 쓰는데 만화소모 없이 그래도 안 좋을 수가 있냐? 어떻게 세모은 거냐 대체? 왠지 그렇게 괜찮다? 경직도 있고 쿨도 10초고 버프 건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겠어? 이번에는 그냥 버프 건다고 생각하고 두 마리 나올 거 아니야? 마틸 넣어 그냥 안 막아. 방금 끝나 있는데 뭐. 야 90이다 죽으라 이 말이야. 지구를 찍어야 되는데 지구를 찍을 수가 없어. 아주 스펙이 딸려서 레벨이 너무 낮아. 와 잘났다. 야 대박이다. 최상급이 먹을만하지. 잠깐만요. 아 특급하게 말고 좋은 거 나왔네요. 어딨냐 빨리 나와. 안 나온 척 하지마. 나올 거 다 알아. 갈라 그러면 꼭 막더라고. 빨리 올라와. 지랄한다. 아 지랄하다. 올라와 빨리. 그렇지. 무속불. 무속불이 아닌가 한 손은? 어떻게 맞을 때니까 강국도나 딱 풀리냐. 골 때리네 진짜. 스킬이 하도 많아서 데미지 판정이 구분이 안가. 아, 견갑이야? 하나 쏘고 그냥 맞들면 참 귀찮다. 아. 아, 되게 편하다. 맞들 되게 편해. 은근히 편해. 디피스가 잘 나오니까 움브라가 세거든요, 확실하게. 엄청 세다.
막혀. 아 진짜 왜 알짱거려. 아 야 현상금 올랐잖아. 아 아 너무 열받아. 어디야? 아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 재검도 다 찍어놨어요. 퍽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사실 지금 그게 있거든요. 공속 빨라지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번잡스러워. 데미지 순간적으로 너무 폭들 세고 너무 치명적이야. 하... 올려봐. 내가 또 잡아야 되냐? 아 귀찮아. 그냥 소환수로 잡자. 아 저렇게 귀찮아. 야 바보들 너가 잡아. 역시 바하무트야. 가차 없지. 아까 나 먹은 것도 초기화됐잖아. 최상급 말이야. 꽤 쓸만한 건데. 버프도 하나 더 걸 수 있는 건데. 제거하고 와. 나랑 관계 없어 이제. 처리해. 가능하지 이 정도는. 당근 빠뜨리지. 죽었다 이제. 죽기는 지랄. 아 어이가 없네 이거. 아무도 쏘는 걸 보다 내가 병 걸려 죽겠다. 됐다. 좋은 거 좀 줘봐. 아 중갑 나왔다. 다행이다. 중갑 괜찮죠? 중갑이 나은 것 같다. 질병은 어차피 내가 이제 회복을 하면 회복이 되니까. 질병 자체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방패를 하고 있으면 데미지가 이제 오라가 뜨면 안 들어오고 회복이 된다는 나름 깔쌈한 능력이 있죠. 레치는 왜 건드려. 아자 저기 마커 찍고 올테 마커 찍고 올테니까 제거해놔. 아쉽다. 내가 저기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방 빼자. 달려! 저거 하나를 못 잡겠어. 설마 저거 두 마리를. 아, 럭커라서 어차피 주는 것도 변변찮을 것 같고 감시병 끄면 돼야지. 갔다 오죠 그냥. 아, 설마 저거를 못 잡겠어 소환시간 전에. 에이 설마. 이제 고령 바하무트가 아니라 그냥 바하무트기 때문에 레벨이 20 낮긴 한데 이펙트 보니까 멋있긴 하네요. 가스레인지 불같아. 파란색이야. 너무 지금 힘이 빠졌어. 블러드베인 때문이야. 괜찮냐? 어떻게 걔는 귀신같이 안 맞추냐. 나는 맞추면서. 아이고 나 살아야 되니? 결국? 결국 나냐? 아, 더럽게 약하네, 밤. 아, 가져가. 마른속 좋아. 잡았냐? 아니, 못 잡았죠, 지금. 저기서 저기까지 갔냐? 와. 아까 파는 거 맞지? 23 들어가? 어 들어가긴 한다. 어 서있으니까 세긴 하네. 내려올만 하네. 다 먹었습니다. 빨리 가죠. 난 빨리 이게 검은용기사의 검은용전사의 장비를 먹고 싶다. 맛있어 보이던데 아주 아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노가 있으면은 받는 피해 감소에 데미지 상승까지 붙어있죠. 근데 그거 나오면 끝났어. 어 뭐 재생이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어. 재생은 재생은 그렇다 쳐도 그건 필요할라나? 거품은? 거품 너무 좋아. 거품 광각 누나
분노 쓰면 딱이네. 분노가 제일 좋고. 아, 왜 일로 왔냐? 여기죠.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전에 제가 롤 한다고 깔았는데 할 시간이 없다. 평일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남길 만한 게 없고 롤을 하면은 I don't recall inviting you. What could you know? 찾았어 한 건. Dangerous knowledge. Mirak. Well, I wasn't sure. 어디서 찾죠? 가지고 있다고? But I do know where to find a black. Yes, I do. I haven't forbidden. It seems. 리차다에 갑시다 같이. 가자. 저 이거 안 죽거든요. 안 죽죠? 편하죠? 가자. 아, 그러고 보니까 블러드베인 점수를 안 매겼네. 블러드베인은 그냥 나쁘지 않았지? 데미지 쎘고 내가 너무 귀찮아했을 뿐이지. 무엇보다 이제 체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체력 점수를 줘서 60점을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확실하게 쎄긴 했어. 확실하게 운브라가 쎘어. 60점 주는 건 좀 오반 것 같아. 운브라가 내가 몇 점? 운브라 몇 점 줬죠? 70점 줬나요? 55점? 체력이 많았으니까 55점? 마젠? 마젠이 나와 보이는 건 무슨 경우냐? 아직도 바흐무트가 안 사라졌군요. 에보니 워리어를 뛰어넘는 녀석은 별로 없다. 블러드베인 에보니 워리어가 더 쎄. 그치, 본인은 강해. 어디서 화살이야. 넌 미약한 화살을 말이야. 잡몹은 분노 써서 제거하고 싶은데 나 이제 귀찮은데. 야 뭐야 데미지 왜 이래? 미쳤어? 뭐야? 강력해? 야 진짜 못 싸운다. 활이 유일하게 이제 마블이 솔직히 얘네보다 더 잘 싸우고 스카이림보다 활이 유일하게 더 잘 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활마저도 못 쏘네 이제. 어디 갈 거야 이거? 야 어디가? 헤엄나 쳐라. 헤엄이나 쳐. 연구냐? 쏴봐. 아, 뭐야 안 떠오라. 별로 안 세네요. 마전사 스타일인데 마전사 별로 안 세죠 이 게임에서. 아, 깨알같이 남겨놓는 거 불편하네. 그렇지. 그렇지. 아, 자식 말이야. 여기서 초코마법을 써. 예의가 아니잖아. 다 잡아야지 진행됩니다. 더럽게 귀찮아. 다 잡아야 돼. 그리고 퀘스트 과정에서 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진 않네요. 뭔가 나올 때 살짝 두근두근데 저 안에도 하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원래 저기에 이제 백부장 있는 자리에 뭐가 있다던가 엄청 센 백부장이 있다던가. 잠깐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 강력하구나. 나 맥점 맞냐? 왜 이렇게 세냐 너? 이리 와나? 함정 깨졌어. 아 웃기지마. 어디서 회복질이야.
보관이야? 야, 번개풀 쓰네. 꼴에 레벨 좀 된다고요? 뭐랑 싸우는 거야 근데 얘네? 아, 화산재 스폰. 화산재란다. 그 화산재 아크로나크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 아, 체력 많이 나네. 센데? 그건 맞춰봐. 졸라 아파. 이렇게 강하다니. 이렇게 강하다니. 약탈자 강해. 거인급이야. 25레벨인데 가성비가 미쳤어. 활이 데미지가 세긴 하다. 거인의 강력한 약탈자 이제 궁수들 후위에 두면은 꽤 불편할 것 같다. 그 조합이 가능하진 않지만 거인이 적다가 되니까 여러가지로 대기 띄워서 빨리 데려오죠. 아, 독대미 진짜. 열어봐. 아, 물 좀 마셔야겠어. 예정대로였으면 10분 전쯤에 여기서 이제 책을 먹으면은 바로 이제 미락을 만나고 검은 책을 깨면은 미락을 죽이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진작에 좀 영양소를 먹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2시간 가까이 돼가는데도 못 먹고 있습니다. 갓나 새끼. 그래서 이제 모라를 만나고 스칼 마을에 책을 갖다 주면 되는데 스칼이 드래곤몬 되게 짧죠? 모라 쪽에도 보스가 있지 않을까? 그만 떠들고 빨리 가 이씨. 가라고. 열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본 것도 있네. 블러드베이는 좀 충격적이었어. 이펙트가. 그런 거 처음 봤어. 이거 와야지. 말 존나게 많아. S본도 그렇고 나이 먹고 연구하는 인간들은 여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쓸데없이 잔말이 많아. 열어. As I said, as you can see, shall we get on with it? 네, 나 빨리 내놓으라고. 어딨어? I wonder if a dragon could be captured alive. It would make a fascinating test subject. 빠르게 간다. 차킹. 데미지 상승이 없는 게 흠이구나. 얘 잡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잡자. 이렇게 된 거 잡으면서 가. 어차피 늦었어. 안 파밍 안 해. 가자. 운브라가 좋긴 하다. 소울잼만 있으면 다 충전되니까 그냥 이든 족족. 그걸 하면 안 됐어. 아, 레나. 야, 이거 왜 이렇게 연기 나냐 얘. 특급이다. 좋아. 야, 잠깐만. 너를 깨우실, 당신을 깨우실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거품 달아나서 맛을 세죠? 아, 더럽게 맞네, 진짜.
죽여서 겨 지구력차는 괜찮다 이거. 내가 지구력이 100인데 102 차니까 풀이야 그냥. 강타로 다 잡을 수 있겠어 잠복들 나오면은. 열어두고요. 나도 올려줘. 허공답보. 멋지게 갈라 그랬는데.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열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열었었나? 아 여기서 그냥 아 여기서 저거를 한 시점에서 물이 안 올라왔었나봐. 어죠? 먼저 갑니다 넬로스. 쓸데없이 난이도 높여놔가지고 지금 넬로스가 열심히 고전하고 있죠? 반대쪽 안 갑니다. 상자밖에 없으니까. 위에 있는 것까지 회수를 하면은 이제 스무스하게 예,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최대병보다 강력은 약할자 더 나오는 것 같아. 강약자.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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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우시는 거 좋다. 괜찮은데? 수업 안 해도 되니까 지구력 유지가 너무 좋아. 여기가 이제 물 차면서 갈 수 없었던 이 부분을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구성 잘 해놨어. 얘는 잡아야 됩니다, 부장님은. 여기 지배자 부장님은 좋은 거 주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먹고 때려버리는 클라스. 아, 먹으면 저렇게 돼서 안 되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범탈을 딱 보여버렸네. 이거 은근 세거든요 데미지. 아 근데 강력한이 더 세네 약탈자가. 아, DPS 은근 잘 나온다 얘. 와 튼튼한 것 봐. 어 쏘는 수준이 고문관이죠? 잠깐만 이건 해야겠다. 야 두사까지 썼는데 이 정도야? 제업인데. 지배자 자네는 거르겠네. 세뇌병이 다 아프네. 야 준하가 좋긴 하구나. 이렇게 안 들어와 데미지가. 용을 잘 안 써지냐. 준하 풀린다 해서 잡아서 강타를 칠 수가 있죠. 두 대밖에 못 쳐. 수준 두 대밖에 못 쳐. 죽어. 아 지배자야 어디 갔냐? 아 이게 뭐니? 아 더 잘 줄 수 있었잖아. 아 참 이거 안 되겠어 하여간. 오늘 태문이 너무 안 좋아. 큰일 났어. 빨리 나가죠. 금방금방 깬다. 너무 느린 것 같아 방패 들면은. 방패가 너무 무거워. 방패가 데이드라 갑바 정도의 지금 무게감이야. 아래 고정하고 위에를 빼면 됐던가? 그냥 가자. 몇 개 먹었지? 네 개니까 되냐? 어 되네. 가자! 쟤는 귀찮으니까 계속 잡겠습니다 그냥. 아 너무 편하다. 지구 차는 거 너무 좋다. 안 맞았어? 좋아! 때리고 회복하고 때리고
데미지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 야, 그만 도망다녀. 얼룩 같아, 얼룩. 얼룩이 얘네를 기반으로 만드는 애들이 아닐까? 모션 같은 게 은근히 괜찮아서. 쟤는 귀엽기라도 하지 얼룩은 너무 혐이야. 벌레야 그냥. 뭐가 싶어. 각합류야, 각합류는. 갑시다 빨리. 사실 몇 개 풀어줄 필요가 없는 게 울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사실 풀 필요 없거든요. 아무것도 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아, 여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 울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울프 쓰면 가집니다. 여기 아니었나? 야! 저 대각선 계단 위였나? 됐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껴! 바쁜 사람이야. 랩을 되게 잘 짜놓은 게 이게 이 기둥이 부서지면서 길이 열리거든요. 되게 특이하게. 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그만요. 어, 귀찮게 말이야. 가자. 마법소사, 마법소사. 어떡하지? 나 뭔가 지금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언가 잘못했어 지금. 이러면 안 됐는데 밖에서 하나 가져와야 되나? 나 이거 헷갈려. 해도 헷갈려. 울프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아씨. 빠르게 가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 어딘가는 됐었는데. 아니 가서 하나 따오자. 나 뭐 하나 안 먹고 왔나? 아닐 텐데. 아직 부사하고 있니? 거미 한 마리를 못 잡냐? 기종 맞냐? 찐딴데 그냥. 쳐봐 얘들아. 기어나와. 짜라라란 짠. 짜라라라란. 아 뭐하냐 진짜. 아씨. 가자. 야 빨리 잡어. 야 불로 이런 금속을 때리니까 얼마나 지금 오래 걸리는 거야. 뭔가 이제 약간 아기자기한 게임도 하고 싶어. 너무 너무 요즘 게임 좀 상망하거든요. 약간 이제 힐링되는 게임 하고 싶거든요. 저도 없을라나? 이제 폴아웃이며 뭐 해. 폴아웃 했더니 아내는 시작하자마자 살해당하고 아들은 만났던 60대 암 걸린 60대 노인이었고 또 암으로 죽고 이게 지랄병 났어 게임이. 지금 마블은 뭐 당연히 쓰레기였고 마블은 지금 삼국지 지금 무쌍하고 있죠. 삼국 무쌍하고 있고. 범이야 안녕하세요. 세키로요? 재미없어 보이더라고요. 난 동양 판타진 싫어요. 야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크소울의 그 육중한 플레이트 갑주 그걸 입고 무게감 넘치는 무기, 무거운 무기들로 적들 때려 눕히는. 나는 무거운 무기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크소울도 초회차부터 이제 뭐 특대검이라던가 도끼 뭐 창 큰 거 썼기 때문에 이렇게 도검 들고 싸우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솔직히 이거 다크소울이 진통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도검을
도검이 셌는데 솔직히 도검 좀 오바였지. 너무 셌지. 안관도 엄청 높았고. 근데 이제 도검 내구도가 낮아서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나마 약간 이제 현실망이 된 게 있었는데 도검 버프도 심하긴 했지만. 나 뭐 하나 안 가져왔어요? 됐냐? 보스 안 나왔네? 지배전 잡을만 하니까 버프로 잡자고요. 나 쓸 것도 없다 너는 솔직히. 그게 안 들어가냐. 얘 모션 중 하나 방어 가불이 있었는데 다 카드가 되네? 두근두근 문예부. 상금 냉기 망치에 지구력 증가. 괜찮게 나왔네? 아 중국 지그레자에선 괜찮지. 지금 못 끼고서 나 괜찮네. 괜찮죠? 나쁘지 않죠? 이거는 솔직히 전투할 땐 그렇게 안 쓰일 것 같은데 생활할 때 쓰이니까. 큐브 다 썼고요. 알뜰살뜰하게. 가자. 오늘 안에 용의 영상을 얻어야 된다. 미락도 잡고. 오늘은 미락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어. 딱히 잡은 게 없어. 모드 보스가 없었어. 검은 층에서 나오지 않을까. 세 마리까지만 딱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보게 되면 내가 뭐 찾아서 잡겠습니다. 들어가. 인류의 정원사. 멀티게임 하면서 시참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학고방이라서 시참할 사람이 없어. 나 원래 이제 방송 스타트에 이제 이념을 뒀던 게 하여튼 멀티게임도 즐기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의도가 있었는데. 때리지 마. 아파. 저거 빠르게 오면은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울프 쓰면은 까먹었어. 덕분에 기다려야 돼. 개귀찮아. 웬만한 보스는 스카이림이. 내가 이제 약간 이제 힐링 게임 없나? 너무 힐링은 말고 약간 이제 RPG 판타지 요소 들어가면서 포켓몬? 포켓몬. 포켓몬이 땡기네. 아 겉보다 그 디지몬 2019년에 나온다며. 디지몬 게임 왜 안 나와. 뭐 감성 넘치는 그래픽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 약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내키네요. 2D로 나온다고 해서 약간 이제 디소처 상위호환 그래픽으로 나온다고 해서 약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내킵니다. 야 뭐해. 그거였어? 의지인 줄 알았지. 아 PC로 나와주면 안되나 진짜? 아 왜 PC로 안되냐. PC로 할라 이 말이야. 사서 한다니까. 이씨 3대도 PC로 안내주는거야 독한놈들이. 검은 책은 되도록이면 죽이며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포인트에서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못 가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전투고 상태가 되면은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아니군요. 나가는 것만 그렇습니다. 이동은 상관없습니다. 나 지금 알았어요. 이랬었구나. 근데 그러고 내가 돌파했던 기억이 나긴 한다 싶고.
근데 이 위원회 이제 헤리오스 몰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적이 출력돼 있으면은 이동이 안 됩니다. 나중에 TCL로 잡아주고 올라오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죠. 만화 수정 뭔가? 아, 야, 잠깐만. 아, 날카로웠어. 오늘 한층 날카로운 이동이었어. 얘 끝에서 오른쪽이었나? 아니었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네. 너무 안 했나 봐 스카이리. 여기라오. 빨리 저거 치워. 아, 공포 게임 많이 했습니다. 아웃라스트, 뭐 암네시아 그 외에도 팀 게임도 많이 하고요. 모바일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야맹증이 심해서 어둠이 잘 안 보여요. 아웃라스트한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모니터를 아주 하얘질 때까지 명암, 대비, 밝기 다 조절해서 겨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클리어했죠. 안 보이니까 너무 끔찍해. 안 보이는 게 핵이야. 지상 여기였냐? 오픈! 내가 이 정도 길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대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스킵도 안 되고 말이야. 쓰레기야. 2부에서 폴아웃을 하실 스카이림 할지 고민되네. 거절하자. 어차피 아쉬운 건 너야. 내가 아니면 미라클 못 잡는다고. 아, 눈 생긴 것 봐. 오늘 뭐 먹지? 소고기 묵고기 남긴 했는데. Of power. 훨씬 체력 많았으니까. 체력만 놓고 보면 전설 드래곤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전설령보다 셌으니까. 셌지. 떨어뜨리는 거 있어. 체력도 많아. 물기 데미지도 나름 나왔고. 데미지는 이제 뭐 전설용 정도로 보는데, 전설용은 원래 전설용 자체가 약하니까. 전설용은 솔직히 60점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약해. 스펙만 높고. 알룬 너무 약해. 드래곤이 다 쓰레기야. 못된 녀석이죠.
짜파게티나 끓여 먹을까? If desire to return to your world will spread my influence more widely, but it will also set him free from my direct control. It may be time. 감자 그 잔뜩 들어간 닭갈비 먹고 싶다. One who still appreciates. 아니면 삼치랑 된장찌개? 아, 개 고민되네. 끼니 10끼 중에 3끼는 김치찌개고 3끼는 된장찌개야. 4끼 중에 한 끼는 밥 안 먹고 이제 군것질,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그런 거 먹고, 3끼는 이제 Hermaeus Mora, master of the tides of fate. 아 근데 발더스 게이트 시참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막상 해보니까 시참 한번 아 시참이 아니라 그 멀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고, 발더스 게이트가 은근히 이제 나는 블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편층도 있고 가끔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보러 오는 거지 하지는 않더라고요. 발더스는 시대를 잘못 탔지. 발더스는 말 그대로 이제 있는 디션은 별로 이제 리메이크 된 것도 아닌데, 리메이크 된 것도 아닌 주제의 가격대가 이제 요즘 게임이랑 비슷하니까 나나 사서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네 말을 믿지 양마. As as 발더스 재밌게 했는데 D&D. 디비니티 2나 한 거라 나오면 사서 해야겠어요. 디비니티 2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디비니티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지금 하면 한 거라도 한 거라지만 그냥 막혀서 못했을 것 같습니다. 디비니티 많이 막혔었기 때문에 하다가 불편해서 그쪽 장르 계열을 해본 사람이나 약간 알만한 재산 요소가 많아서. 그리고 저기 지금 다 사라졌죠. 아 참고로 여기 이런 데서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안 먹고 왔는데 200원에 검은 소울잼 나왔죠? 잠깐만 나 독 저항 없구나. 적 50% 지금. 아니네 그 보석 있잖아. 그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 화염, 냉기. 아직 푸스로다 마지막 것도 안 얻었습니다. 냉기, 화염. 힘 가져 그래도. 대체 여기 보스들이 푸스로다 거의 다 안 통해? What happened? What did you see? You're still acting surprised. Hermaeus, well, that gives me a lot. 가자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죽이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아, 저 새끼 존나. 아, 맞아. 얘도 있었지. 아. 모드. 야, 모드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안 나오잖아. 이렇게 보면 바늘나잖아. 이렇게 보면. 지금 바늘나잖아. 있어. 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원래 여기 있으면 가장 많이 앉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마땅히 높은 데 앉을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아, 올 겁니다. 코리안. 언제 왔냐 근데. 그렇게 안 왔네. 아 여기 앉을 데 없는데 이리로 가면은 많이 가야 되는데. 앉아줄래? 아 이리로 갔더라고.
언제 와? 아 너무 귀찮아. 저런 거 왜 넣어놨냐 진짜. 진심으로 강한 것도 아니야. 날아다니기만 해. 빨리 모라가 드래곤 복종을 줘야지. 나도 이런 애들 편하게 잡는데. 내려오세요 좀. 아이씨.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겠지만 이거 2회차 시작한지 별로 안됐습니다. 몇 판 안됐어요? 너무 맨날 나 이거 2화 때부터였나? 2화부터 지금 데이드릭 캐릭터 입고 다녀서 오래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데이드릭을 빨리 파밍했을 뿐이지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평범하게 플레이했으면 지금 드워프제 입고 있었을 거예요. 드워프제 아니면 판금. 지금 내가 너무 진지하게 데이드릭을 구해서 그렇지 평범하게 플레이했으면 지금 드워프나 강철 판금 있었어요. 그 정도밖에 플레이 타임이 안 됩니다. 이걸 또 이제 뭐 중간에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너무 진행을 빨리 하고 레벨링을 빨리 했으니까 트위치에서 했을 때 캐스트를 아직도 안 깨놨냐고. 게임 말이 안 했으니까 그 회차를. 빨리 좀 앉았으면 좋겠어. 더럽게 안 앉아. 이번에 못 올라가게 한다 진짜. 다 쏟아부어서 피눈물 피똥 싸게 한다 진짜. 내려와. 저런 거 다 맞아줘야겠냐? 쏴봐. 꼴에 백들은 온다 이 말이지. 준반사를 혹시 계산에 넣어서 지금 물기를 쓰는 거냐? 아니지. 안 들어갑니다 준반사. 준반사 때문에 그랬어. 뭔 알죠? 어떻게 딱 나냐? 떨어질 때가 됐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용이 떨어지는. 아, 나 떨어진 수준 좀 봐. 야, 저렇게 떨어지냐? 떨어져도 재수없게. 야봐! 한 놈. 바로 보낸다. 어떻게 꼈길래 여기서 움직이지 않냐? 막을 필요 없죠? 아우씨. 이러다가 에버링을 좀 보겠어, 나. 이번에 차에. 아 무거워 무거워. 이거 저 장비가 뜨냐? 골 때리네 진짜. 어떻게 장비가 뜰 수가 있냐? 야, 왜 이렇게 무게 많아? 야, 아, 참, 이거. 검 하나 버린다. 빨리 거래 좀 하자. 손 만나기 전에. 거래로 화수를 올린 다음에 레벨링을 해서 배우고 오면 되겠죠. 가자! 회장장이한테 팔굽을 했어. 벨레소한테 가지 말고. 내자한테 거래를 해야지 잘 받아주기 때문에. 이 아줌마 어디서 일하냐? 야 어디 갔냐 이 아줌마. 아 진짜 가게 보고 있나봐. 아니네. 사부님 파업하셨나요? 있을 때 잘하라 이 말이야. 땡기는 게 없어. 그냥 다 약해. 우무라가 너무 넘사야. 야
정도코 써야 될 거 아니야. 야, 나 양손 들고 한 손으로 싸우고 있던 거야 여태까지? 아, 이러니까 더 약하지. 딸 아닐걸요? 남 아내일걸요? 아, 딸인 줄 알았는데 아내라 그러더라고요. 아, 나 물약이나 사자. 살 게 많구나. 아, 저 할머니 왜 여기서 대장간질을 하고 있어? 령주. 들어가냐 이거? 아, 들어가도 안 쓰겠다. 야, 2500 증가는 뭔 개 같은 경우냐. 15초 동안 2500? 악마의 약. 용살 포션. 이 비싼 거 삽니다. 별의별 게 다 있네. 일반 포션은 낄 때가 아니다 이제. 좋아. 어디 성질 못 바르잖아. 뭐 사실상 내가 뭐 할 게 없는 거 아니야? 근력 증폭. 야, 이런 것도 있냐? 싸네 심지어.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사두죠 뭐. 돈이 너무 남아 돌아. 아, 벌써 오링 났어. 아, 왜 이렇게 돈이 남냐? 무게가 부족한데. 아, 이거 씨. 가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 딸인지 아들인지 한번 찾아볼까? 이름 뭐였죠? 가는 길에 보면 알겠지.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 나 딸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아들이래. 아내래. 나 듣고 보니 아닌 것 같아. 근데 듣고 보니까 계속 세뇌당했나? 아, 뭐 좋은 거 좀 안 파냐? 아씨. 아, 그거 써서 뭐 합니까? 그럴 거면 그냥 밀치기 한번 하면 되지. 실력 회복 되나? 좋아. 상인 투자 퍽은 한 번밖에 안 찍어봤어요. 회차 돌면서. 활공 25% 괜찮네. 환영. 팔 건 많은데 살 놈이 없다. 저도 8개나 남았어. 야, 가마솥에서 내가 약을 팔았어야 되는데. 아, 잘못했네. 나 물약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특급 하나. 특급 말고는 딱히 뭐. 지구력은 오히려 상중에 난 것 같다. 지구력 자체가 낮으니까. 중갑은 굳이 찍을 필요 없고. 양손 없냐? 양손? 마저도 필요 없지. 마저를 깎는 놈이 없을 텐데. 야, 양손 있다. 한 손 없냐? 한 손? 양손을 보면 안 되지. 한 손을 봐야 되는구나. 됐어. 비슷비슷하지 뭐. 너 뭐 사가냐 내 거? 아, 뼈 사가네. 아, 맞다. 뼈가 시약이지. 아, 기타. 아, 뼈가 시약이 아닌데 왜 뼈를 사가지? 아, 몰라. 내가 안 돌아가 지금. 아, 다 블러드베인 때문이야. 불배가 나를 파괴했어. 정신을 레벨업 했기 때문에. 아주 배우러 가겠습니다. 너무 지금 에너지가 없어. 내 방송은 12시부터 시작인 것 같아. 전까지는 내가 게임을 하는 건지 컴퓨터를 킨 건지. 벌써 56이네? 오늘 레벨업 엄청 많이 했네? 본의 아니게. 레벨업 노가다를 한 것도 아닌데? 강제로 노가다가 됐어.
Mirabelle is a fun.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책도 벌써 622고 그래도 아직 거품 효율이 너무 좋다. 거품은 너무 쓸모있다 인간적으로. 파괴 찍어두면은 참고로 이제 소울잼 이제 소모량도 감소합니다. 파괴 관련된 거 썼을 때 뭐 예를 들면 화염 인챈트라던가 인제 된 무기가 여기 있는진 모르겠는데 뭐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제 맞이하러 갈까? 미락을? 미락도 점수 매기죠 이렇게 된거 점수 매길 거 없으니까 미락 매기면 되지 뭐 그렇잖아 여러분 점수 매길 때 여러분들 좀 참여를 해줘요 점수 얼마면 좋겠어요 물어보면은 무슨 호뚜각시 인형처럼 아무 말도 안 하지 말고 어? 얼마면 좋겠습니까 미락 지금부터 의견을 받겠습니다. 뭐라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물어보면 아무 대답 안 해. And now he comes again. The three stone.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스포뿐이야. 물어보면 대답 안 해. 내가 이 모드를 해 봤다. 내가 이 게임을 해 봤다. 이걸 알려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질문하면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내가 가다가 추측 한번 하면은 해본 사람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귀신같이 방송 보고 있는지도 몰랐어 방송 켜놓고 자는 줄 알았어 나오면서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해 일본이요? 100? 너무 세지 않을까요? 미락은 싸워봐야겠는데 미락 은근히 셀 것 같긴 하다 혹시 모르죠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름 센데 붙어봐야겠다 세 번인가 네 번 부활하니까 에보니 기사 한 명 에보니 기사 여러분들 너무 얕보는 거 아닙니까? 에보니 기사 은근 세요 내가 맨날 프레아로 에보니 기사 맨날 패니까 프레아가 센 거지 에보니 기사도 셉니다 잊으면 안 돼요 에보니 기사는 셉니다 여러분 에보니 세요 에보니 기사 은근히 불편하지 활 맞아서 마비 걸릴 때도 있고 풋으로도 맞을 때도 있고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은근히 불편한 녀석이에요 빨리 해치워 뭐하는 거야 시간을 끌어 기분 나쁘게 아직까지 에보니 워리어의 전투력이 다다른 녀석은 바하무트랑 이제 검은용 기사밖에 없거든요 검은용 기사가 너무 넘사벽으로 이긴 했는데 근데 미락은 아무래도 이제 드래곤 프리스트보다 약하다 보니까 의미가 안 돼. 그렇게 훨씬 약한 건 아닌데 조금 약하기 때문에 빨리 죽었는데 아이템 좀 하자. 프레야 부친무 됐죠? 부친무. 해제하자 이꺽 조금 편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백일몽을 읽어라 갑시다 금방 깼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뭐 나오지 않을까? 검은 책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한데 전에 하나 나왔잖아 절로 그냥 티시를 써서 가고 싶다 아 미락 보면 그냥 선빵 때릴 거예요 이벤트 안 볼 겁니다 미리 얘기하죠 안 볼 거예요
지구 차지 당연히. 어 지구력 판정이 안 들어가네? 해보게? 아 이름 좀 곤란한데? 기력 회복이 있어야 편한데 내가? 지금 그렇죠. 나중에 기력 올라가면은 되게 좋거든요? 기력 차면은? 지금 신발 빼고는 갑바랑 다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신발은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맥저 찍으려면 신발이 있어야 되죠? 40% 맞지 지금 기본이. 그쵸. 25%의 미라의 요원, 40%의 오타르 오타르 30%, 그럼 70%. 퍽 변화 퍽으로 25%씩 주고 신발 하나 이제 맥스죠. 숙련도 상승치를 좀 낮추고 저항을 맥스까지 올리게 해줘야 돼.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게임이. 야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야 턴제 게임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은근히 좋아한단 말이지. 절로 가는 거 아니지 않나? 나 일로 왜 왔지? 아, 여 옆이지. 쭉 늘려. 아 방패 너무 무거워. 무기를 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 안돼 안돼 짱가는 안돼. 아 짱가 자꾸 부르잖아. 하여간 이놈의 게임은 점수를 높게 한단 말이야. 특급. 어 좋아 잘 나오네? 템 괜찮게 나오는데? 근데 너무 안 나왔어. 나 드래곤볼 더 나올 줄 알았어. 길바닥에서 보이기로 하길래 아마 기대 더 많겠지? 그러면은 이번 거는 드래곤 보고 기대서 한번 찾아보죠. 있나? 카스테그도 괜찮을 것 같고. 카스테그면은 일본이 줘도 되겠어. 카스테그 세니까. 카스테그랑 에보는 동급이라고 봅니다. 카스테그는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살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웃 지켜주고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카스테그. 근데 카스테그랑 에보니 월리어 둘 중 누가 쎘냐 싶으면은 역시 나는 에보니 월리어가 아니지. 근데 더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은 대등한 강자야. 너 어디 가고 있는 거냐? 일로. 아 맞죠 여기 맞죠? 아 뭐지? 느낌이 세야지? 그만둬! 잠깐만 나 지금 뭔가 지금 헤맸거든요? 뭐 어떻게 된 거냐? 길이 왜 다 막혀있냐? 내가 어디를 뭐 안 하고 왔나 지금? 책을 안 가지고 왔나? 정신을 못 찾아 지금. 그렇네. 이러면은 여기가 뚫리죠? 그쵸? 여기서 또 헤매네. 너무 지금 지루해. 나 그 용싸움을 하고 앞으로 또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용이 나의 지금 모든 거를 뺏어갔어. 흥미를. 쭉쭉 갑시다. 나 아마 스카이림 없었으면은 메인으로 뭐 했을까요? 닉도 바뀌었겠지 그럼. 스카이림 때문에 도박캡이 됐으니까 방송을 하긴 했을 것 같고. 마블은 메인 되기에는 게임이 좀 그렇죠. 너무 지루하죠 메인으로 하기에는. 다
다크 소울이 메인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아이디가 망자가 되지 않았을까? 나 다크 소울 스카이림만큼 했으면 노피격도 될 것 같아. 다크 소울은 별로 안 했는데도 노드스런을 했으니까 노피격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했으면은. 다크 소울은 사실 암기 게임이야 거의. 근데 머리가 암기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암기를 해. 기묘해 게임이 참. 이기라 이 말이야. 빨리 갑시다. 아 여기서 시간을 할애하는 건 너무 아깝다. 근데 귀중한 시간이 아까워. 진짜 뭐 했을라나 나? 스카이림 많은 게 없어. 솔직히 위쳐3도 사서 했었고 위쳐3 별로 재미없더라고. 악문 이빨. 악문은 칼날인가? 그랬나? 이빨인 줄 알았어. 위쳐3는 나중에 한번 해보죠. 위쳐3는 예, 밝기 설정이 창모드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약보는 고체. 이상해 게임이. 원래 이제 밝게 만들 수가 있는데 명암 조절이 되는데 창모드로 바꾸면 명암 조절이 풀리고 명암 조절이 선택 탭에서 사라집니다. 오블리비언 안 했겠죠. 오블리비언 지금도 안 하는데요. 뭐. 오블리비언 해본 적도 없어요? 가죠.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튕겼잖아. 어이가 없네. 야 저 누르면 세이브 되는데 세이브 되기 전에 튕겼어. 아 엉덩이 아파. 아 너무 끔찍하다. 하... 이번 면 조금 길게 갈 것 같은데? 2시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가죠. 시야를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여기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돌 다음에 그냥 중앙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TCL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여기는. 파밍 안 해. 야, 너희를 너무 방치했나? 진짜 뭐 했을까? 내가 했을 만한 게 없는데, 판타지 계통에. 의외로 포아노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롤이나? 야, 근데 만약 스카이는 없이 롤 방송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성장하지 않았을까? 여러 의미로? 편집도 배웠을 것 같고. 되게 근면한 편이거든요, 이래봬도. 왔다! 야! 사나이 투명맨들 나와봐. 어딨어 투명맨. 어딨냐 진짜. 2명이야. 왜 그냥 시커가 나왔네. 군주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리온 어딨니? 여깄니? 아 개귀찮아. 튼튼한 것 봐. 더러운 놈들. 샤라랄라랄랄라. 오라 그래. 어딨어 드래곤 형상. 드디어 3명상을 손에 넣었죠. 이걸 위해서 온 거거든요. 은근히 쓸만합니다 형상. 약간 별로 같긴 한데
솔직히 뭐 그렇게 세고 그런 건 없는데 너무 오크 능력이 사기야. 나름 뭐 쓸만해요. 레벨이 나보다 2 높네요. 사로타르? 사로타르 레벨도 제한이 있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 나보다 높아요. 이거는 올라가자마자 2키를 누르면은 한 번에 갑니다. 미락의 성으로. 내리기 키를 누르면은 여기 안 내리고 바로 미락의 성에 가서 내리기 때문에 바로 가면 돼요. 두거나 뭐 딴 거 누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싸우는 법을. 드래곤이 정말 약합니다. 걔 쓰레기이기 때문에 바함부터 한번 타봐야겠어 나중에. 다 지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갈 수가 있죠. 개꿀팁이죠. 사로타르. 아 바로 킬각이야. 준반사까지? 어 죽어. 안 통해. 뭐 너한테 맞아보긴 할 건데 어차피 이제 너는 많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나 의지꺾기 왜 아 맞다 의지꺾기 돼 있지. 형상으로 싸울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나와봐. 아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미락은 야 빨리 버프 풀려봐. 이펙트 좀 꺼져봐. 내일 섬을 찍어야 돼. 오늘 너가 한 핵을 맡아줄 거야. 죽이진 않겠지만. 어, 뭐야? 오, 딜 나름 괜찮은데. 어, 나름 괜찮은데. 치사. 치소. 보조기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 친구야? 배틀가 걸려있는 거지 지금은? 회복전이다? 아 야 꺼져! 썸네일 찍어야 돼. 아 야 니가 저 중갑 올려주니까 썸네일을 못 찍었잖아. 아. 딱 쳐봐. 아 이거 눈 표시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나 민감해. 전격을 걸어가니. 아 쏘지 말라고. 아씨 아 계속 떠들어가지고 내가 썸네일을 찍을 수가 없네. 이제. 너무 허접하다 근데. 야 이게 뭐냐 초급을 쓰냐 어떻게? 내비 60일짜리가? 예쁘게 잘 안 나올까? 나도 요기 영상 걸고 싸우면 되겠다. 아, 저 새끼 죽은 다음에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계속. 나도 용의 형상 있다 이 말이야. 나도 용언이 있다 이 말이야. 힘 한번 써봐. 나 로까지 밖에 안 되지? 어, 나왔다. 아 근데 고대룡 안 되는데 쟤 내가 죽여야 되나? 내 데미지 안 들어가지 않았나? 하, 미쳤는 녀석. 오호호호호호 미생이 매생이 막 던지고 시작하죠. 막 좋아요. 너는 어떻게 내가 한 방도 안 되냐? 풀모션 있긴 하냐? 있을지도 모르겠다. 용설자 포션 먹으면 쟤 통할까? 안 통하겠지?
어떻게 10짜리 드래곤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어, 야, 팔 예쁜 것 봐. 드디어 완전 체니?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오, 쌍지팡이, 쌍팡이. 와, 지금 봐라, 나름? 나름 또, 나와. 슬슬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도 없겠다. 아, 이 새끼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거냐? 내가 찍으려 그러면 일부러 개질을 하는 거냐, 쟤? 아, 쟤 좀 빨아먹어. 골드 베기 싫어. 반항하지 마, 사로타르. 빨리 미라게 먹이가 되도록. 나 썸네일을 찍게 해줘. 어, 저 바다. 야, 너 때문에 소환됐잖아, 고대 드래곤분. 야, 그 정도는 이기지, 고대 드래곤분 정도는. 그렇지. 내일 한번 쉽게 해줘, 진짜 제발. 아, 개치랄하지 말고요. 사이클론을 그따 박어. 아, 너 일부러 그러는 거냐? 아, 이거 이 정도면 되겠다. 어, 이 정도면 인정. 아, 왜 자꾸 얼굴을 가리니? 그렇지, 인정. 이 정도. 약간 시꺼멓긴 한데. 얘 죽어라, 이제. 허접했다, 야,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는 밸런스가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데미지 값을 못해. 잘 도망갔네, 저 새끼. 용원이 나보다 세긴 하다. 야, 키어가. 사실 빨리 말해, 거기다가. 말이 빨러. 옛날에 수다맨이라고 게임도 있었는데 아시나요, 혹시? 나 수다맨 막, 아, 수다맨 게임 진짜 은근히 수작이었어. 되게 웃겨. 아, 잠깐만, 잠깐만요. 개뜬금없긴 한데 잠깐만요. 수다맨 게임 검색 좀 해보자. 갑자기 너무 궁금해. 이러면 게임 못해, 나. 수다맨 게임. 그때 은근 수작이었어. 그 당시에 짱구보다 수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수다맨 게임인데 수다맨이 말로 싸우는 게임이 있었어. 수다맨 게임이 하나밖에 없네? 저게 맞나? 수다맨 인기 오졌겠다 진짜. 아, 됐습니다. 잘 찾아봤고요. 어, 잠깐만요.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자꾸 방송화면이 꺼져. 그 당시 게임이 잘 발달됐으면 수다맨 게임으로 수다맨 했던 아저씨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되게 아쉽게 됐어. 진짜 많이 벌었을 텐데. 인기 진짜 많았는데 그때. 수다맨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다맨이라는 게 이렇게 많았어. 사우타르 죽으니까 뿔 생겼죠? 야, 피해 좀 봐라. 제가 사왔다고. 여기구나. 똑같이 생겼어, 시체는. 한꺼풀 벗겨보면 다 똑같아. 사람 해골도 다 똑같지 않을까? 여러분들이랑 이제 원빈의 해골도 다 똑같지 않을까? 난 복종한 기억이 없지만. 의자판 녀석. 근데 움브라가 확실히 이제 전투력에 비해 좋은 템을 주긴 했다. 너무 약했어. 너무 약했어요, 미락은. 솔직히 데미지도 안 나왔지. 날 아웃시킬 수 있는 콤보도 안 나왔지. 체력도 안 되지. 그냥 약했어, 미락은. 어, 미락은 너무 약했어. 미락은 좀 오바였다. 아, 얘 미러검 자체가 은근히 괜찮네. 나 이제 돌아갈래. 열어줘.
여기서 이제 뭐 포크포인트를 초기화 가능하죠. 전설까지 안 찍어도 혹은 전설화를 시키지 않아도 초기화 가능합니다. 편해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그림 보내줘. 한 명만 더 찍고 싶어. 누구 없나요? 그리고 시장 최강의 동료 프레야를 손에 넣었습니다. 프레야를 이길 건 할아버지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컬러풀 매직 동료 중에서도 누구 없니? 검색 좀 해볼까? 솔차임의 컬러풀 매직 보스가 있는지? 솔차이무가 아예 없는 거야? 안내도에 그냥? 나 발견했습니다. 방금 봤어요. 솔차임이 있는 건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나도 다 없다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뭐 이상해.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깨보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난 메인 퀘스트 하는 도중에 있으면은 그냥 보인다는 건데 왜? 버전이 다른 건가? What a waste. 여기 하나 있대요. 그 실바나스 윈드러너 팔로우 모드 하면 나왔던 데 있죠? 거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버그가 많다고요? 야, 한 놈만 딱 나와라. 썸네일 좀 찍게 해주라. 점수 한꺼번에 매기죠. 점수도 여러분들 매겨주세요. 다 보고 있는 거 다 압니다. 듣고 있는 거. 어딨냐? 누구냐? 너희가 아니고. 주머니에 들어와. 여기 한 놈 있대. 어딨냐? 없는데? 이거 맞아? 없는데? 여기 이번에 처음 와봐. 여기냐? 없는데? 없는데? 진짜 없는데? 나만 없는 건가? 점수를 매기라 이 말입니다. 에보니 워리어가 100이다. 몇 점? 왜 없냐? 왜 없어? 그냥 없는 거야? 여기 뭐 있다고 써있는데? 버전이 다른 거야 진짜? 뭐가 있대. 없어. 26? 다른 의견 없나요? 근데 26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긍이 가. 별로 안 쓸어 미라. 미력 좀 심하게 약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청자 의견을 받아들여서 26점으로 하겠습니다. 미락 26점. 왜 없냐? 여기 있다며. 진짜 버전이 다른 거 아니야? 왜 없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없나 봐. 그냥 버전이 다른 거 같은데. 봉우리 탑으로 가면 있대요. 하나 좀 허접한 애들 뭐 위주로 보겠습니다. 괜찮죠? 시청자 의견 받아들인 26점. 좋구요. 근데 미락 26점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락 별로 안 쎄. 대개 26점이라는 게 26점이라는 게 수긍이 갑니다. 대기 26점 같아. 아 뭐야, 나 활크리스 있어? 포인트? 안 갔잖아. 안 갔는데 뭐가 있어? 있네?
26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딱이라고 생각해요. 26점 좋고요. 이런 의견 얼마나 좋습니까? 아, 개를 더럽게 잘 찾네. 저기 봉우리가 있대. 저기로 가면은 보스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가보자 한번. 여기는 뭐 글램모릴 때문에 자주 왔었죠? 뭐야? OBS가 실행 중이라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어? 나 아무 키도 안 눌렀는데 왜 OBS가 실행되다 방향키만 눌렀는데? 방송 제대로 나가는 거 맞죠? 진짜 하다하다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 이거. 뭔 경우냐?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됐다. 여기 봉우리에 가면은 누가 있대요. 누군지는 이름까지 못 봤습니다. 누가 있다고 봐. 지도 마커만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댓글로 듣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게 낫겠다. 어. 내가 댓글로 들어도 알아먹질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아직도 못 찾았어? 여기겠지? 이거는 말로 들어도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 보는 게 낫지. 여긴가 봐. 어, 반응 왔다. 너 말고요, 이 트리건 놈아. 너 이렇게 컸냐 원래 스프리건? 야 왜 이렇게 세니 너? 잠깐만 야! 어? 꼬맹이들 뭐야? 잠깐 꼬맹이들 뭐야? 꼬맹이들 뭐야? 갑자기 데미지가 막 들어온다 했더니 꼬마 친구들 데리고 있었구만 이거. 뭔가 색깔 좀 이상하다 했어. 너무 화려했어. 꼬마 병사? 꼬마여도 죽는다. 방금 잘못 만났구나. 어? 마법사래. 55나대 레벨이. 너냐? 너가 그거야? 컬러풀이야? 아니 삐용 소리 나. 아 젠가 보네. 숲의 수호자 찍자. 어딨어 얘? 아 우리 저기 잠깐만요. 아 야 너무 삐까뻔쩍. 야 이제 55자를 죽인다 그냥. 55자를 죽이고 그 다음 다 55자가 레벨이 높긴 한데 됐어. 아 반짝스러. 어딨냐 대체. 어딨어? 기침 이렇게 재죠? 아니네? 정말 도망갔었구나 죽기 싫어서. 하지만 잡히면 죽어야 돼. 운명이지. 아 니가 소환한 거였어? 아 독 데미지가 엄청 많나봐. 아 그렇네. 소환한 거였네. 이거 소환 깨기도 가지고 와야겠잖아. 되게 약하네 55인데. 니가 그냥 수호자네 이곳에. 너무 어둡다 야. 아이씨. 야 왜 이렇게 기침을 해? 풀렸고요. 아 잠깐 선명 한 번만 찍게 해주라. 아 야 잠깐 왜 이렇게 아프냐? 야 튕겼어. 아 열받아. 아 완전 잡은 다음에 평가를 해야죠.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그 좋은 참여 좋아요. 아직은 모르겠어.
독 아프다. 어. 독 아프네. 왜 내가 독 갈람석이 있는데 독이 지금 완전 면역인데 갈람석으로 말이 됩니까? 어, 독이 완전 면역인데 독 데미지가 들어오고 있어. 뭔 경우냐? 독 데미지가 아닌가? 어, 자연 데미지 그런 게 있는 건가? 어, 데미지 왜 이렇게 있어 갑자기 끝없이? 약하네. 레벨을 왜 이렇게 레벨을 왜 이렇게 높냐? 개쓰레기인데. 개쓰레기인 게 아니라 내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냐? 잠깐만요. 아 왜 튕기냐고 이씨. 못 참겠네 이거. 아 소호자는 죽인 다음 찍을까? 아니 살아있을 때 생기 있을 때 찍고 싶은데 좀 패다가 찍을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눈물을 좀 흘릴 때쯤에 독 데미지 같은 너무 아파. 사실상 100, 정력 150%거든요? 레드가 되기 때문에 기침 엄청 해. 다음 어딨어 얘. 아, 야. 독이 들어온다고? 잠깐만, 잠깐만요. 어, 진짜 세다, 너? 아, 별로 안 세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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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튕겨? 제발 나 시간 없어. 하루는 짧고 게임할 시간 없다고. 아 이 기침 소리가 너무 짜증나. 레벨만 높지 얘가 좀 호구야. 어, 한 방이었어 이거. 야 죽여. 죽여. 죽여 그냥 다 두고 죽여 그냥. 적어놔야겠어. 미락 26점. 아까 걔는 55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5, 5, 2, 6. 언제 로딩 될 거야? 온라인 될 거지? 어디서 이 새끼. 새끼 어딨냐고. 아씨 백두 그지 발색 같은데 있어. 숲의 소호자야 진짜. 찾았다. 별로 안되네. 야 너무 약하다 야 체력이. 먹고 죽인다. 아 열받어. 딜은 센 것 같아. 딜은 인정할 만해. 아마 독 데미지가 생각보다 훨씬 세겠지. 데미지는 인정할 만하고 도망가는 데다가 나무 끼고 싸우고 이런 것까지 지형적인 보너스까지 하면은 전투력은 일단 낮거든요. 그냥 맞딜로 치면 엄청 낮거든요. 어, 노아보다 약한 것 같아. 아, 노아보다 약하지 않나? 있을 것 같네. 너 냉기 통하냐? 면역이도? 면역이도 죽는 건 매한가지야. 가치 없어. 회복하면 어쩔 건데. 죽어. 아 새끼 이거 존나 귀찮게 하네.
이건 좀 심했나? 숲에서 오자. 나름 미남인데? 너가 이거 갖고 있구나. 비싼 거 갖고 있네. 아, 저는 쓸모도 없는 거 더럽게 많이 있네. 아, 도피야? 독이야, 그냥. 어, 주목가가 있다고? 아, 예, 세다! 어, 인정. 어, 드래곤익 스프리건. 드래곤익 스프리건은 뭘까요? 드래곤익 스프리건 한번 볼게요. 먼저 보고 발명하겠습니다. 궁금해. 드래곤익 나 못 봤어. 어. 소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몸이 약해서 문제지. 근데 잡는 거 자체가 번거로우니까. 아, 스프리건 드래곤이라고 써있네. 근데 응? 자, 잠깐만. 그냥 드래곤이 나왔잖아. 야, 아, 얘를 소환하려다가 튕겼나봐. 어, 왜 자꾸 버그가 자꾸 튕기나 했더니 얘 소환하려다 튕겼나봐. 야, 그만 밀어, 이씨. 49점? 아, 잠깐만요. 10초 동안 독피에 독에 대해. 아, 독저항 까는 게 있구나. 그럼 나 50%만 적용된 거구나. 와, 이거 괜찮네. 얘 세네, 데미지. 좀 더 이제 보고하죠. 동물 외에는 6점의 독피해를 주고요. 어, 동물을 자기 편으로. 망토. 얼굴 없는 왕의 반지? 와, 100%도 찾기 어려워진데. 신자가 투명해진다. 공격하거나 특정 행위 시 주문 해체된다. 오! 오, 야, 이거 센데, 얘? 49점? 49점 맞는 거, 49점 해도 나쁘지 않은 거 같네. 얘는 좀 더 내가 독정이 없으면은 더 쉽게 녹았을 것 같습니다. 어, 얘는 괜찮은 거 같네요. 굉장히 센 편인 것 같습니다. 어, 데미지가 엄청 센 놈인데 지금 관람석을 내가 갖고 있어서 내 저항이 지금 높아서 버텨낸 것 같고, 저항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독으로 죽일 정도니까. 어, 독 세네. 49점 줘도 될 것 같네요. 어, 여러분들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46점을 49점을 주겠습니다.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써야죠. 어, 내가 너무 내 멋대로 평가해보는 그렇잖아. 난 예전부터 여러분들 의견을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평가한 점수를 쓰고 싶었는데 아무도 평가를 안 했을 뿐. 아, 좋아요. 어, 난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보는 게 좋아요. 드래곤볼 전투력 같은 거지. 원래 남들 평가하는 거 보면서 느낌을 딱 맡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야, 팔아야겠다. 몇 가지. 49점으로 그럼 하죠. 어떻게 더 오바나 더 내리는 거 없이 49점을 할 거예요, 그냥? 49점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워낙 센네. 어, 독 관련된 게 엄청 많았네. 수치만 봐도 독이 굉장히 세. 근접으로 가면 훨씬 약해지는 것 같고. 어, 만약에 드래곤 소환 때문에 튕긴 게 맞다, 그리고 드래곤 소환이 가능했다 라고 친다면 더 강하겠지, 지금보다? 너 물량 내놔. 한손무기 특급 대박. 혹시 모르니까 특급을 하나씩 가져가자. 버그 때문에 하향이라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점수는 49점이어도 약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어, 몸이 너무 약했어. 이거는 플레이어가 약간 상대하는 입장에서 못 잡으면 아팠기 때문에. 근데 높게 줄만한 것 같아요. 잡으면 훨씬 약할 것 같긴 한데, 어,
못 잡으면은 특히 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비가 안 들어갔던 것 뿐이지 레벨이 높아서 마비가 들어갔으면은 생당 상당히 아팠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도 천원 어떡하냐? 다 팔자 그냥 주먹거 필요 없잖아 하나만 팔자 돈 아까워 Come back anytime if you need a remedy. 버그 때문에 하향은 오히려 버그가 있으면 점수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버그가 있으니까 더 잡기 불편하잖아요 플레이어 입장에서 어 근데 2,000원 있어? 2,000원 어디다가 어디서 주워왔어 2,000원은? 가져가 나 생겼는데 어떻게 뭐 올릴 거 있냐? 딱히 없네 어,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보죠 어 오늘은 뭐 용의 영상을 얻었기 때문에 한번 형상 쓸 수 있으면 써볼까? 요렇게 용의 형상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용의 형상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력도 붙어 있고요 어딨어? 방어력 점점 이제 맥스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타격 강타 데미지가 25% 상승 여기 있죠 25% 강공격 데미지가 상승하고 5분이에요 무려 방어력 100에 화저 냉저 올라가고요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 드래곤본 소환한다 그리고 함성 대기시간 감소 20%까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토르 있으면은 공유력 쉬우 다 있지 않을까? 로키 오딘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근데 토르가 여기 아이템 멸리루 망치가 디자인을 보니까 마블 같은 애들 있지 않을까요? 아 마블은 없겠다 뭐 아이언맨 같은 게 있진 않겠지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카이팅 너무 오래 걸렸어 블러드베인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 블러드베인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빨리 잡았어야 됐고 남아도는 힘으로 몇 마리 더 봤어야 되는데 다섯 마리까지 보고 어 이 썸네일도 딱 예쁘게 잘라 그랬는데 오늘 세 마리까지밖에 못 봤네요 유감이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길게 했는데 오늘 평소보다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뿅 나중에 봬요